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아실 텐데요. 차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달려 있고, 이게 뭐냐면은 전압 안정기라는 거고요. 이거는 전압 안정기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예요. 제가 오늘은 이거 뛰어다가 스팟 용접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요. 평소에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뛰어다가 스팟 용접기로도 쓰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차에서 전압 안정기를 뛰어왔는데요. 이게 제가 잘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제가 이거를 양면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휴즈박스에 붙였었는데 휴즈박스 뚜껑째 그냥 띄워왔어요. 원리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전압안정기가 배터리에 직결이 돼 있고요. 차량에도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이 라인을 하나 더 빼서요. 라인을 플러스 라인 하나, 마이너스 라인을 하나 더 뺐고, 스팟 용접 작업을 할 때 이 손으로다가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릴레이를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중간에 릴레이를 하나 달았고, 이 릴레이를 순간적으로 붙였다 뗄 수 있게끔 이런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컨트롤러는 아두이노로 만들었어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역할을 해요. 이 릴레이를 붙였다 떼는, 순간적으로 붙였다 떼는 이런 역할만 하고요. 릴레이 반대쪽에는 용접봉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라인 쪽은 마이너스 쪽에 또 용접봉 하나 달았고요. 여기 보면은 푸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컨트롤러에 연결이 돼 있어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러가 동작해서 릴레이를 순간적으로 붙였다 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조립이 끝났어요. 조립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는 좀 지저분했었는데 조립을 하니까 좀 깔끔해졌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오토바이 배터리하고 이렇게 전압안정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압안정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배터리 쪽에 라인을 빼서 스팟 용접기 쪽으로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쪽도 해서 스팟 용접기 쪽으로 넣었고요. 이 스팟 용접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그 릴레이를 순간적으로 붙였다가 떼는 이런 역할만 해요. 그래서 복잡한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쪽에다가 용접 손잡이 달아놨어요. 용접 손잡이 끝에는 이렇게 푸시 버튼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쪽에 릴레이가 순간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두이노 쪽에다가 세팅해 놨던 거는 이 릴레이가 순간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 0.3초로 잡아놨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칼날에다가 해볼게요.
날도 붓긴 붓는데 두꺼워서 그런가 잘 붙진 않는데요. 그 니켈 건전지 28650 건전지 용접하는 니켈판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토바이 배터리로 했는데 이거 말고 뭐 폐자동차 배터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가정용 어댑터로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납배터리 충전기예요. 가정용 충전기고요. 제가 12V 가정용 어댑터 연결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12V 어댑터가 없어 가지고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바이 배터리는 뺐고요. 바로 이렇게 어댑터를 물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스펙은 12V 4A 나와 있고요. 칼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긴 하는데 좀 약해요. 니켈판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약하긴 한데 조금 기다렸다가 전압안정기가 완충이 되면 그때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정용 충전기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약해요. 폐자동차 배터리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 제가 차에서 띄운 거 전압안정기 이거는 다시 갔다가 장착을 할게요. 만약에 또 제가 스판 용접을 할 일이 자주 없는데요. 혹시나 또 스판 용접 할 일이 있으면 차에서 이거 떼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